아침에 일찍 변기를 하나 뚫러 왔습니다. 변기 하나 뚫고 누수 현장을 빨리 가야 되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변기 때문에 왔는데, 혹시 여기 말씀하시면 알려줄 거라고 하던데, 변기 막힌데. 제가 변기 뚫러 왔거든요. 아, 그거 거기에요? 아, 잠깐만요. 아, 그럼 여기에요, 현장이? 아, 저 땅이다. 안쪽, 아, 일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입구가? 네. 아. 잠깐만요. 여기? 막히네요, 여기. 아, 여기가 막혔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네?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이거 좀, 아, 잠깐만요. 이거를. 네, 여기 보세요. 제가 실을 친 다음에 이거 때문에 경계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냥 막 뜨는 거 아니라. 아, 괜찮아요. 그냥 두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 아직 운동하시겠네. 으이씨. 으이씨. 와, 씨, 옛날에 벤치프레스 때 기록하신 분들이. 아, 이제 무겁게. 뭐냐? 카메라 입에 물 거는 게 쉽지가 않네. 이거 내려놓고 다시 불릴까?
네, 이렇게 페북 종류들이 많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냄새가 올라오면 냄새가 올라오면 끓이는 거야. 설마 여기가 아
혹시 사장님 이거 변기 커버 고정 볼트가 왜 가려져 얼마 안 되는 빠뜨렸구만. 에이 고정 볼트 이 이럴 거 안 되지. 이거 아 잠시 이거 벌레 돌라고. 아이고야. 아이고. 이건 또 낚시를 해야 되잖아 또. 우리 또 주특기가 또 낚시잖아 낚시. 낚시로 걸어서 여러분 이거 아까 뒤돌려 쓰는데 낚시로 걸어서 방금 이제 걸린 거를 이제 떨렸어요. 보시면 거기 안에 들어있던 거는 이제는 걸렸던 거를 뺐어요. 안 나왔다면 다시 백으로 넣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게 빨리 일이 끝나면 재밌었어요. 네. 이 낚시하는 재미가 한번 맞들리면은 여러분들 번개에서 고기 낚아봤어요? 번개에서 고기? 네. 이제 다 왔잖아 이제 코앞에 다 왔잖아 이제. 어? 이런 거는 이제 뭘로 대나무 잡을까? 뭘 잡을까? 아이고 그래도 이거는 붕어를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붕어를. 붕어를. 아이고.
아, 너무 많네. 다 말라가지고 정신도 안 깨고 아 저거 저런 거 아 조심해야 되는데 아 이 여기 금방 있어 아 사장님! 네. 아, 네네. 아, 네. 다리가 아니고, 네. 이거 경기, 네. 저게 정신이 안 깨는 상태 110m를 안 치는 거라서, 네. 저 뜯다가 경기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네. 뭐, 아, 지금 뜯는 게 부담스러운데, 제가. 아니. 왜냐면 저게 보통은 정신이라고 해서 빡킹이 깨는 상태 경기를 안 쳐가지고, 네. 바닥하고 이격이 있는데, 네. 쟤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빡킹이 없는 벽 안에서 110m를 놓고 그냥 안 치는 거예요. 이런 경기들은 뜯다가 깨져요. 그러면은, 네. 그냥 최대한 한번 해보시고, 네. 깨지더라도 그냥 그렇게 작업을 하세요. 네, 네, 네. 네.
그거 갖고 막히는 거지 않고. 안 그러면 정화적일 수도 있어요. 네. 왜 이렇게 조금 차? 응? 어? 물을 왜 이렇게 조금 채워놨지? 왜지? 물이 너무 뜨거. 이 진짜 무네요. 이는 짬뽕이네 이거. 최근에 뭐 버리신 적은 없으시죠? 뭐 물이 워낙 약해서 저희가 거기다 휴지도 잘 안 버렸어요. 그냥 애들 변 치울 때만 휴지 버리고 그거 말고. 그러니까 애들 그 깔아놓는 거. 아 그렇죠. 색깔 표시하지. 아까 어? 패드 물티슈. 그 전분도 강아지를 키웠어요. 아이, 저 배관이 막 그때 엄마인 것 같은데, 이제 빼보고. 네. 빼보고요. 아. 네. 봉투 하나 주시겠어요? 이물질 나온 것 좀. 예, 그러니까. 큰 코야 되나요? 네, 봉투 하나 주세요. 네. 아, 봉투 하나 주세요. 배관이 막힌 것 같은데? 제가 혹시 여기 네 고객님께서는 세입자죠? 네 주인님한테 연락 안 하셨죠? 네 잠깐만요. 네. 왜냐면 네. 지금 들어오신 지 얼마? 잠깐 1월달 네. 어쩔 수 있는데? 뭐 그전에도 물이 빠지 빠졌잖아요. 빠지는 게 뭐냐? 물이 그러니까 물이 내려간 한번 열었던 적이 있어요. 초반에. 그래서 제가 한번 열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초반에 그 물이 한번 이렇게 안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때가... 잠깐만요 이거 그냥 그래라 종아도 누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네 누가 혹시 여기는 누가 같아요? 거기는 애견샵이에요. 청구하실 거잖아요. 네,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때만 근데 이런 만약에 그 코팅 작업 그 배관이 아픈 것 같아. 배관이. 예, 배관이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거 수리한다고 아직 말을 안 해가지고 그냥 간단한 거면 저희가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일단 그러면 제가 한번 땡겨보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지금 이거는 변기물질 아니에요. 변기에 이상이 없어요. 아니면 제가 그 말씀드릴 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네. 네, 그럼 제가. 예, 네, 그럼요. 해볼게요. 오셨나요? 아니. 아, 오셨네.
네, 주인분이 이거를 혹 인정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네, 여보세요. 네, 저희 그 1층인데요. 그 뭐지, 변기가 계속 약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한번 수리를 해서 쓰다가 이번에 또 안 돼서 지금 한번 그 사람 불렀거든요, 기사분을. 근데 요거를 설명을 직접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게 변기가 계속 막히고 물이 잘 안 내려가서 요거 그 기사분을 불렀더니 그 배관 문제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앞쪽에 애견샵 앞에는 또 내려간다고 하시고. 근데 제가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일단 기사분 바꿔드릴게요. 네. 네, 여보세요. 아, 예, 저는 설비 업체고요. 예, 여기 변기 막히셨다고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왔는데, 예, 저기 변기 석션 땡기고 저기 내시경 다 넣었어요. 변기 내시경을. 근데 변기엔 이상이 없고, 변기 배관 밑에서부터 턱션을 땡기면 물이 같이 따라 올라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변기 배관이 막힌 거예요. 근데 여기 현관 입구에 있는 그 애견샵 옆에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예, 거기는 또 내려가요. 그러면은 그 정화조는 지금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배관이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관통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변기 뜯고 여기다가 관통 작업하면 비용이 한 15만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예, 간단한 거면 여기서 이제 해결하시려고 했던 부분인데, 예, 그래서 여기 세입자분하고 좀 얘기를 하시라고 제가 전화 드리라고 했거든요. 예, 왜냐면 저희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네네, 잠깐 바꿔드릴게요, 예. 네, 여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연락드렸어요. 간단한 건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네, 이쪽...